바로 전 경기. 네, 우리 이번 게임은 장인선 선수와 이경진 선수의 게임입니다. 장인선 선수가 우리 대한 씨 인사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전 경기에 이어서 중계를 이어맡고 있는 서울에서 온 황대한입니다. 네, 우리 대한 씨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는 거 뭐 대회 때마다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장인선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장인선 선수는 일단은 발리를 좀 잘 치고요. 네. 이런 발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리 좋네요. 어릴 적 배드민턴을 했어가지고 네, 발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전 경기에 심판을 봤었는데 여기 지금 이경진 선수가 네. 서브를 굉장히 세게 넣고 또 저렇게 낮은 공들을 잘 쳐요. 둘이 두 분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비슷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흥미로운 게임이 되겠네요. 네. 자, 현재까지는 우리 장인선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그 같이 서울에서 몇 분이나 오셨어요? 저희가 이번 11명 정도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아, 11명? 네. 아, 잘 모이나 봐요. 저희는 이제 지방대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아, 지방대회? 네, 전날 이렇게 내려와서요. 같이 놀고 네. 다음날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전체 인원은 정확하게 세하리가 좀 힘들고요. 네. 저희가 한 달 활동 회원 수가 55명 정도. 아, 많으시구나. 네. 네. 저희 주말마다 모이기 때문에 네. 토요일을 다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네. 네, 얼굴 못 보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항상 나오는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장인선 선수가 파워가 좋네요. 공이. 네. 네. 파워가. 파워가. 지금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이 빨리 달리기 어려운 신체 조건인데도 파워가 워낙 좋아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파워 쪽으로 볼을 좀 길게 보내면서 네. 본인이 좀 유리한 게임을 그렇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1세트 끝났습니다. 네, 1세트가 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더더군다나 전체로 스윙을 어깨로 하지 않고 팔목으로만도 스윙을 해도 저 정도 힘이 나는 거 보면 대단한데요. 아, 네. 장인선 선수의 특기는 이게 짧은 볼들, 짧은 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짧은 볼을 뭐 다음이 댐볼을 치던지 발리 드롭을 치던지 네. 그런 볼들을 좋아하는데 손목을 쓰다 보니까 네. 훨씬 유리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손목을 저렇게 쓰면 손목이 나갈 텐데. 그러게요. 저도 손목이 아파서 저렇게는 못 치겠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2세트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진 선수가 이동스쿼시에서 운동하시는 분인가 본데 이동스쿼시 지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응원을 지금 들리시죠?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서브를 보시면 아시지만 네, 서브가 좋습니다. 네. 네. 이분 두 분 다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서브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일 거예요. 네. 네. 서브권 넘어와서 네, 네. 원쓰리. 네, 원쓰리. 네. 자, 이번 경기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마스터 경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네. 아, 네. 발리, 크로스 발리. 네. 아, 두 분 다 발리가 그렇죠. 너무 좋으셔서. 새내기가 네. 이렇게. 어이구야. 네, 서브 아웃이죠. 자, 우리 장인선 선수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서브를 넣어봤는데 네. 자, 지금 네.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네요. 네. 날카로운 네.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고스트 네.
새내기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뭐 스텝은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지금 뭐 발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도 수준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네. 네, 뭐 네, 이런 경우 왜 레시 나온 거죠? 네, 이게 지금 여기가 그 중간에 이 프레임 같은 것 때문에 정확히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근데 심판을 볼 때 물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뭐든 모습도 있지만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네. 무리하게 그냥 예상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인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심판 앞쪽 네네. 프레임이 정확히 보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레스로 똑같은 뭐라 그럴까요? 동등한 조건으로 다시 게임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판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판정을 잘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무리하게 하다가 옆에서 정말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렛이라고 그러면 그냥 렛 아니면 뭐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판단을 더 많이 내리시죠. 네, 역시 스쿼시는 심판의 판정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이경진 선수 게임볼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지금 10대 8로 지금 우리 장인선 선수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자, 아. 네, 네. 이경진 선수 팡팡 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음을 다시 안고 핫싸! 네. 네, 이제 10대 10 동점 상황인데요. 셋 원이죠. 네. 아. 네, 네. 장인선 선수의 역전. 역전으로 2세트 연속 우승으로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